그거 좋다. 진짜로 좋다. 좀더 뭔가 맛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 이건 단내가 난다 했잖아요. 약간 매운맛에다가 단맛도 살짝 들어가면서 맞아. 맛의 밸런스가 좀더 좋은 맞아. 느낌입니다. 이거 진짜 Gear Times. 네, 오사는 이 투톤 선버스트도 참 멋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 썬버스트라는 게 처음부터 3톤이었던 게 아니었죠. 원래 이렇게 좀 투톤으로 그 기본적인 나무 색깔과 블랙이 요렇게 바로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이었는데, 요렇게 네, 요게 이제 나중에 좀 진일보가 되면서 여기다가 저기도 이제 빨갛게 3톤이 하나 있는데 약간 뻘건 식으로 이렇게 썬버스트가 좀더 그라데이션이 좀 다채로워지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래서 3톤, 2톤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블랙 보고 2톤으로 오니까 진짜 딱 원시적인 어떤 스트라토캐스터의 원형들을 보는 것 같아서 아주 반갑고 좋습니다. 거기다 헤비렐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링 한번 진행해 볼까요? 누가 쓰던 건가요? 이거 헤비렐릭 치고는 뭐 엄청 많이 까여 있진 예, 않은 것 같아요. 좀 얌전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터미널 근처에 있는 당구장 주인 말고 당구장 알바 겁니다. 터미널 근처에 있는 당구장 예. 알바꺼? 이게 그 분필 냄새랑 음료수 네. 냄새가 나. 아, 그 분필은 예. 초크군요. 그리고 희미하게 디젤 냄새가 나니까, 디젤 냄새. 아, 터미널 터미널 근처다. 예. 근처다. 아, 그렇군요. 버스 터미널 예. 근처. 그 사장, 약간 예. 감성이 시외 버스 이런 느낌이겠네요. 이거 고속 당구 아니고. 광약으로 이거 하드웨어 딱 보면 나중에 이렇게 변해. 아, 근데 왜 사장 아니고 알바인가요? 사장은 이거 이런 걸안 만지잖아요. 아, 안 분필이나 이런 걸안 만지니까. 만지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히 만지는 걸 보면은 알바일 알바일 것이다. 것이다. 당구 당구장. 광약으로 잘 많이 닦았어. 아, 그렇군요. 여기 당구 광약의 흔적이 느껴지는. 터미널 근처 디젤 냄새가 나고 분필 냄새 나고 음료수 음료수. 냄새가 나. 음료수는 왜냐면 계속 여기 음료수 갖다 달라 그러니까 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손에 약간 묻은 걸 묻은 거 가지고 이거 이제 또 치고 치는 이러면 거.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단내가 이거 완전 당구 광약 냄새야. 알겠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분석이네요. 터미널 근처에 있는 당구장 알바래. 알겠습니다. 아, 당구장 알바 에디션. 네, 그럼 바로 스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네. 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 그 터미널 근처에서부터 이미 만족했습니다. 인트로가 너무 좋아요. 인트로가 항상. 네, 885만 7천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은 98.5cm. 무게는 3.27kg. 두께는 44 플러스 1mm에 12프레트 히틀렌 79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애쉬 헤비렐릭 라커 피니시고요. 원피스 쿼터스톤 메이플렉에 소프트 V 백쉐입 네. 헤드먼 씨는 빈티지 스타일 당구 튜너에 광약, 당구 네, 광약. 당구 광약이요. 본넛 41.3mm 너비, 지판 메이플 통넥, 지판 곡률 반지름은 혼합 곡률입니다. 오. 7.25인치에서 9.5인치, 184mm에서 241mm로 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미디엄 빈티지 프렛입니다. 픽업은 뉴 커스텀샵 핸드와운드 오사 스트랩 픽업, 그리고 Fat 50th Strat Wiring 5A 픽업 셀렉터,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컬러는 와이드 페이드 투톤 썬버스트. 오호, 가볼게요. 뒤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거보다는 좀덜 매워요. 네, 예. 확실히. 야, 좋다.
어우 좋다. 역시 이거. 기본기가 충실하겠다. 기충기. 맞아요. 듀얼리스트고요. 좋다. 진짜로 좋다. 좀 더 뭔가 맛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 이건 단내가 난다 했잖아요. 네. 약간 매운맛에다가 단맛도 살짝 들어가면서 맞아, 맞아. 맛의 밸런스가 좀 더 좋은 맞아. 느낌입니다. 진짜 좋아요. 자, 레드락이고요. 이거 레드락을 이기네 기타가. 저는 안목을. 1번 2번 중에는 이게 더 제 취향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맞아. 좋습니다. 좀 아름다운 톤이 나온 것 같아. 한번 2단에다 놓고 해보겠습니다. 검은 사제들을 할까? 아, 사제들. 너무 좋습니다. 네. 야, 기가 막히다. 자, 예. 마샬로 왕기. 오. 통이 아주 찰떡이네요. 찰떡이네 이거. 아, 좋습니다. 아, 이 기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좋아요. 반주를 쳐서 들어보겠습니다. 에이.
야, 좋다. 잘 들어봤습니다. 서스틴 겁나게 짧고. 아. 네,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불닭볶음면 소스 대신 비빔면 소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 네. 좀 덜 맵고 상큼한 느낌. 네. 어, 좀 달큰하면서. 네, 사과가 많이 들어갔다. 아, 좋네요. 아, 좋아요. 어떤 느낌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어, 스트레스를 계속 만들면서 조금씩 조금씩 보정을 해서 밸런스가 네, 맞춰진 게 아니고 네. 되게 그 원초적인 그런 어쨌든 매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밸런스도 좋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이 만든 균형. 오, 어. 좋다. 내추럴 밸런스. 내추럴 밸런스. 그냥 처음부터 뭔가 그냥 딱 맞는 그런 느낌처럼 좋습니다. 바로 좋네요.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0, 평균은 79.5입니다. 오, 지난 시간 거보다 조금 점수가 높아졌어요. 저는 이게 소수점짜리까지 준다면 36.4. 36.3, 16.7 막 이렇게 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조금씩 높을 네. 것이다. 알겠습니다. 79.5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6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아. 뭐 여러분들이 또 아주 좋아하시는 스트레시죠. 62입니다. 62. 62 역시 헤비랠리 프로파일링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6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